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수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예쁘게 신기 좋은 샌들부터 플랫슈즈, 스포츠 샌들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왔어요. 특히 여름에는 옷을 간단하게 입으니까 신발 하나를 센스있게 신으면 착장이 되게 확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자라입니다. 자라가 트렌드를 진짜 빨리 반영하는 SPA 브랜드다 보니까 신발 볼 때 자라 먼저 한번 쓱 둘러보시면 아, 요즘엔 이런 메쉬가 트렌드구나, 실버 올해도 신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트렌드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원래 자라 신발들이 트렌디하고 예쁘긴 하지만 신으면 발이 너무 불편한 신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착화감도 괜찮게 나온 신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드리면 첫 번째 제가 구매한 거는 이 에스파드리우 발레리나 플랫슈즈예요. 가격은 59,900원이고 에스파드리우가 여름에 가볍고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아서 저도 진짜 좋아하는 신발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레더 벨트랑 골드로 이렇게 버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에스닉하고 빈티지한 느낌만 나지 않고 또 포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같이 있어서 예뻤고, 온라인으로 그냥 디자인만 보고 구매했는데 신어보니까 발이 진짜 편해요. 이런 신발들 중에서는 그래도 쿠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편이고 밑창이 고무굽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버클이 한번 있으니까 버클이 없는 것보다 발등도 한번 잡아줘서 이렇게 발 들뜨는 것도 덜하고, 사이즈는 제가 발볼이 넓어서 240으로 했는데 240도 괜찮고 그냥 정 사이즈 235로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구멍이 있어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사이트 보시고 일단 재고 있는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59,900원인데 이것도 버클이 있어서 고급스럽게 신을 수 있고, 이 제품도 밑창이 발 모양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고 밑창이 SB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고무 같은 탄성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예쁜 신발 중에 착화감도 괜찮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스트랩이 발등 쪽에도 있어서 안 헐떡거리고, 그리고 고리로 발등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편하게 신으실 것 같아요. 밑창도 2.5cm인데 신발이 또 너무 높으면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2.5라서 무게도 적절할 것 같고, 한 가지는 버클이 골드예요. 그래서 쿨톤 옷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웜톤 계열로 자주 입으시는 분들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새팅 플랫슈즈입니다. 가격은 49,900원이고 컬러는 블랙이랑 핑크도 있어요. 그 앞에 셔링 잡혀있는 부분이 예쁘더라고요. 그 플랫인데 뒤가 뚫려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이 있는 디자인이라서 발톱은 또 가려주면서 발도 더 시원하고 샌들처럼 신을 수 있습니다. 새팅이라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이거는 발이 엄청 편한 느낌이라기보다 디자인 예뻐서 신는 신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커트나 데님이나 다 잘 받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실버 슈즈로 이 제품도 있어요. 이것도 가격 45,900원이라서 저렴한 편이고, 자라 실버 슈즈 다른 것도 많은데 신발들 중에 이렇게 뒤에 스트랩 없어서 헐떡거리고 막 걸을 때마다 굽소리 나는 신발들 신으면 저는 종아리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뒤에 스트랩이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덜 헐떡거리고, 제 기준에 실버 슈즈는 뭔가 여름 신발 중에 제일 자주 신는 신발은 아니에요. 너무 큰 돈 주고 구매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는데 이건 4만원대 신발 중에 디자인 감도도 예쁘고 리본도 예뻐서 이것도 같이 골랐습니다.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재고도 많아요. 그리고 실버로 힐도 괜찮으시면 이 제품도 예뻤어요. 이거는 59,900원이고 굽 높이도 4cm라서 너무 높은 편이 아니라서 데일리로 잘 신을 것 같아요. 여름에 실버 신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실버 슈즈를 처음 신어보면 생각보다 그 실버의 존재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실버의 면적이 별로 넓지 않은 살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요거는 스트랩 스타일이라서 실버보다 살이 더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라 옷 입기도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신발 중에 굽이 이렇게 통굽으로 되어 있는데 다 실버로 덮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들도 있는데 이건 굽도 얇고 밑에는 또 검정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실버가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다음은 이 기호의 슬링백입니다. 이거 너무 예뻤어요. 이거는 감사하게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직접 신어보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된 제품인데, 이번 시즌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벨티드 디테일이 들어간 신발이고 이게 발을 진짜 잘 잡아줘요. 앞쪽에 스트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뒤에서도 이렇게 두 번 잡아주는데 이게 그냥 스트랩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 다. 그래서 이렇게 발 딱 넣었을 때 발 들뜨는 부분 없이 진짜 안정적이라서 편했고, 앞코가 이렇게 뾰족한 디자인들도 예쁘긴 한데 그게 룩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쉐입이라서 여기저기 데일리로 신기 너무 좋고, 이게 스트랩도 얇고 굽도 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미닌하면서 시크한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밑창에 미끄럼 방지도 되게 제대로 되어 있고 사이즈도 225부터 나오고 5단위로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추천드리고, 발등이랑 발볼 좀 있으신 분들만 반 사이즈 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버클에 또 홀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밴드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선도 너무 예쁘고 벨티드 디테일들이 옆으로 막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지저분하게 찡이 박혀있거나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건 과하지 않으면서 딱 세련되게 트렌디한 스타일이라서 출근할 때 신기도 좋고 뭐 놀러갈 때 신기도 좋고 저도 진짜 많이 신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몰핀 제품이에요. 이건 10만원대 천연가죽 신발이고 디자인이 특이해서 예뻐서 같이 넣었어요. 리뷰 중에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화려한 느낌도 있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딱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컬러는 블랙이랑 베이지랑 실버 콤비 이렇게 있는데 제 눈에는 그냥 블랙이 제일 예뻐 보였고 굽이 4cm인데 너무 뾰족하지 않고 좀 넓어요. 그래서 너무 뾰족한 신발보다는 편하고 또 발볼 넓힘이 옵션으로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몰핀이라는 브랜드 전 제품이 다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생고무 창을 사용해서 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미끄럼 방지 수선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래 신어도 바닥창 컨디션이 괜찮다고 합니다. 다음은 누스라는 브랜드의 신발입니다. 이게 지금 이구디크 할인하고 있어서 4만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가격대비 디자인 감도도 괜찮고 리뷰 보니까 착화감도 편한 편이라고 해서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스트랩이 얇아서 세련된 느낌에 버클이 있어서 좀 차려입은 룩에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발 헐떡이지 않게 신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한 만큼 합성 가죽인데 뭐 가죽이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신발이라기보다는 데일리를 휘뚜루마뚜루 신기에는 너무 좋은 신발이에요. 포멀한 룩이나 좀 캐주얼한 룩이나 다 잘 어울리는데 가격이랑 착화감도 괜찮은 그런 신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누스의 이 제품도 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이 제품은 이제 버클이 사이드 쪽에 있고 굽이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2cm인데 이건 1.5cm라고 하고 가격도 지금 이거는 3만원대예요. 3만원대 이 정도 디자인이면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버클이 이게 살짝 더 두께감도 있고 약간 더 쉐입이 있어요. 앞에 제품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이 다 얇게 들어가서 신으면 이것도 발목 얇아 보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뷰 보니까 쿠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막 신기에 가격도 부담 없고 해서 하나 있으면 진짜 자주 신을 것 같은 샌들이에요. 사이즈는 230부터 250까지 5단위로 나옵니다. 다음은 바이아덜스라는 브랜드의 샌들입니다. 꼬임 모양이 독특해서 예쁜 신발이에요. 컬러는 베이지랑 블랙도 있고 맨발로 신어도 예쁜데 사진처럼 이렇게 양말 신고 신어도 예쁘게 신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맨발로 신었을 때도 오픈되어 있긴 한데 발톱도 잘 가려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바이아덜스 다른 신발들도 너무 부담스럽게 페미닌하지 않고 데일리하게 캐주얼하게도 신을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스트랩 샌들도 예뻤고 이것도 살짝 에스닉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 제품도 예뻤고 다음은 호아스 샌들입니다. 이 제품도 에스닉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예쁜 신발이에요. 컬러는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있고 소가죽에 밝은 컬러로 이렇게 스티치 들어가 있고 골드 버클 있고 그리고 여기 골드 버클에 홀이 5개가 있어서 발 사이즈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밑창도 미끄럼 방지되는 엠보창이라서 덜 미끄러지게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220부터 260까지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고 5단위로 나와요. 다음은 테바 미드폼 인피니티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인피니티 모델이 이거보다 굽이 조금 더 낮고 스트랩도 복숭아뼈 정도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이면 이거는 굽도 더 높고 스트랩도 발목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인피니티보다 굽이 조금 더 있는 게 좋다, 쿠션도 더 있고 키도 더 커지는 신발이 좋다 하시면 이 미드폼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샌들 신으시는 분들은 이게 굽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 땅이랑 조금 더 멀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좀 덜 찝찝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피니티도 그렇고 이 테바 스트랩 샌들 신발들이 처음에 신으시면 이게 고무줄이라서 좀 타이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며칠 신으면 이제 발에 맞게 늘어나고 구매하시고 이제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 아 사람들이 테바 편하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무줄이 막 아프고 불편하지 하실 수 있는데 고무줄 위치를 한번 이렇게 발 모양에 맞게 조절해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음은 뉴발란스 스포츠 샌들입니다. 이거는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 뉴발란스인 만큼 확실히 착화감이 진짜 편했고 이런 스포츠 샌들이 퀸에서도 나온 게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퀸 같은 제품보다 가격도 몇만 원 그래도 더 저렴하기도 하고 이런 디자인 중에는 좀 덜 어렵게 데일리로 신기 좋게 나왔어요. 컬러도 네 컬러로 나오는데 퀸 베이지보다 이 크림 컬러가 좀 덜 누런 색이어서 여기저기 옷 입기도 편하고 너무 아웃도어 느낌만 있지 않고 모델컷처럼 스커트나 발레코어 룩이랑도 신기 괜찮아요. 또 양말이랑도 잘 어울려서 양말 신고 신기에도 괜찮은 신발입니다. 다음은 비아소니오라는 브랜드의 벨티드 슬링백입니다. 컬러 여러 개로 나오는데 이 제품은 실버 컬러가 예뻐서 이번에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커스텀 옵션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발볼 넓히거나 굽 높이도 변경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3cm 키테닐이라서 굽이 많이 높지 않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소재가 합성 가죽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죽이 막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실버가 그래서 제일 예뻤고
비슷한 가격대에 가죽이 더 예뻐도 신발은 이 솔트앤초콜릿 제품도 있었어요. 솔트앤초콜릿 신발들이 저번에 채널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착화감이 진짜 편하게 나와요. 맨날 자라같이 이렇게 쿠션 안 되어있는 신발들 신다가 솔트앤초콜릿 신발 신으면 진짜 너무 편하다 하는데, 그래서 이 제품도 다른 슬링백 제품들보다는 착화감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컬러는 여기 실버는 없고 블랙이랑 회색 있는데, 한 가지 보실 게 앞코가 이렇게 스퀘어인 부분이 없이 끝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캐주얼한 룩 자주 입으시는 분들보다는 포멀하고 시크한 룩 자주 입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데님의 블라우스나 셔츠 이런 룩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더조이의 메쉬 슬링백입니다. 이번 시즌에 메쉬 신발이 트렌드라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메쉬 신발들 중에 진짜 그냥 굽 위에다가 이렇게 망사를 올려놓은 것 같은, 이걸 어떻게 신어야 되지 이런 신발들이 많은데, 이거는 본 메쉬 신발들 중에 되게 멀쩡했어요. 그래서 앞에 발톱 부분은 스웨이드 같은 소재로 가려져 있고, 옆쪽에는 또 통기성 좋은 메쉬 바디로 들어가 있어서 트렌디하면서 또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발 뒤꿈치에 탄력성이 좋은 엘라스틱 밴드가 내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 벗고 할 때도 더 편한 신발입니다. 컬러는 블랙이랑 베이지 있고, 블랙은 거의 메쉬처럼 안 보이고 가까이서 봐야 메쉬 느낌 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메쉬 소재가 조금 너무 망사처럼 보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이 블랙 컬러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몰핀의 발레리나 플랫입니다. 이게 플랫에 앞쪽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발레리나 슈즈예요. 이게 가죽인데 뒷면이 오픈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조금 더 시원하게 신으실 수 있고, 소재가 양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죽 신발들 맨발로 신으면 처음에 발 까지고 하는 신발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양가죽이라서 첫날부터 부드럽게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착화감 좋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양말 신고 신어도 예쁘고, 컬러는 블랙이랑 화이트 브라운 있고, 굽 높이를 1cm, 2cm, 4cm 이렇게 고르실 수 있고, 밑창도 발포창이라고 하는 더 쿠션감 있는 창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지금 20만원대인데 디자인도 독특하고 천연가죽이고 옵션도 선택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 제품이 사이즈가 220부터 또 260 까지도 나와요. 다음은 이에입니다. 이 제품은 더블 컨셉에서 리뷰가 684개가 있는 신발이에요. 캐주얼한 디자인이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에 매치하기 좋고, 또 천연가죽 신발인데 가격도 지금 1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신발이라서 가격도 괜찮고, 컬러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제일 인기 많은 컬러는 크림인 것 같고, 카멜 컬러도 스웨이드라서 예뻤어요. 굽이 5cm라서 키높이 효과도 있는데, 굽이 조금 있어도 가벼운 무게의 아웃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바지들 길고 하늘하늘하고 시원하고 이런 바지들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같이 신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뷰 중에 아이보리 컬러를 이제 데님이랑 입으셨는데 이염이 됐다는 리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신발 때문이 아니고 데님색 진한 거 이염 잘 되는 거 입으시거나 하면은 아이보리 컬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유상 AS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켄의 피셔맨 샌들입니다. 이거는 블랙이랑 다른 컬러도 있는데 이 버터 컬러감이 특이하고 예뻐서 넣었어요. 피셔맨 샌들인데 발톱도 많이 가려주고 뒤꿈치까지 가려주는 디자인이라서 여름에 발 뒤꿈치 관리 안 되어 있는 날에도 신기 좋고, 리뷰가 4.9인데 대신에 발 모양에 따라서 처음에는 발 까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받으시고 초반에는 양말이랑 같이 신으시다가 나중에 맨발로 신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굽도 너무 납작하지 않고 뒤축에 또 쿠션이 있어서 발도 편하게 신으실 수 있어요. 다음은 리아나 피셔맨 샌들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제품보다 가격대가 더 저렴해요. 이건 지금 5만원대고 리뷰도 200개 넘는데 4.8이고 신발 가볍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깔끔해서 회사 신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캐주얼한데 또 뒤에 스트랩 때문에 페미닌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 착장에 잘 신으실 것 같아요. 컬러는 세 컬러에 사이즈 5 단위로 나오는데 발등이 조금 낮게 나왔다는 리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등 높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이지엔 제품이에요. 그냥 슬리퍼처럼 신을 때 허리 안 숙이고 그냥 발 쓱 넣어서 되는 신발인데 스트랩이 발등 위까지 올라와서 발을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청키한 아웃솔이라서 힙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굽이 있어서 키 커 보이고 발도 편한데 굽 높이에 비해서 무게감이 가벼워서 발 편하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굽 있는 신발들 볼 때 제가 꼭 보는 게 굽 높이가 좀 있으면 신을 때 이렇게 공기 빠지는 소리 나는 신발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 올라갔다가 빠진 신발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제품은 소리 난다는 리뷰도 없었어요. 실버 컬러 있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름에 예쁘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들 여러 개 소개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제품 예쁘게 골라서 신으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